제임스 패크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좋은 책인데요. 그 책 서문에 나오는 그 글 하나가 그 제 마음에 지금 이제 새해 들어서 계속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를 맞았다.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전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비명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라서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실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를 맞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덧붙여 말하기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지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몇 가지를 분석하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그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된 것은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현대의 풍조를 따랐기 때문이다. 부인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은 신문을 펼치면 또 인터넷을 켜면은 막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막 얼마나 많습니까? 뭐 건강, 오락, 뭐 연애, 사건, 사고. 요즘에는 또 그 한술 더 떠가지고 그 강아지, 고양이 막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막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저께도 보니까 이 추위에 그 강아지가 그 길거리에 버려졌다. 그 쓰레기통에 봉투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버려졌다. 막 이런 것들, 그럼 조회수가 막 엄청 많아집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할 정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 그게 이 시대 풍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믿는 우리가, 오늘 교회가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오늘 교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그 분석이 한두 주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는 성도들이 모였나. 오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침체기를 맞고 있다면 분당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부끄러운 부분 없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한두 주 계속 제 마음에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분을 그 세 번역으로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랑하지 마라, 또 20절에서 또 교만하지 마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던졌는데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그런 자랑과 교만을 막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것. 이게 교만을 막는 비결, 자랑을 막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설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지식은 겸손함에 도움이 된다. 교만의 완벽한 대책은 진리이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 어디 뭐 교만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많은 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구원 계획 너무 모르니까 막 글핏하면 교만이 튀어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그 끄트머리에는 지푸라기 같은 거 하나 붙잡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해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그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갑질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병폐를 해결하는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그분의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쓸데없는 교만에 빠지는 일도 없고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순장 수련회 가졌는데 제가 이제 순장 수련회를 갖기 전에 준비하면서 교역자들을 통해 좀 설문조사 같은 거를 좀 했더니 참 너무 기뻤습니다. 아, 우리 교회 많은 순장님들이 지금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기능적으로 순장으로 이렇게 능숙해지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좀 깊이 알아가는 일에 갈급함이 있다. 순장님들에 대한 이런 그 분석을 제가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 희망이 있구나, 아직도. 여러분, 원래 들어와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경직되고 굳어지고 교만해서 싸우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순장님만이 아니고 여기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다. 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런 거룩한 갈망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꼭 기억해야 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꼭 떠올려야 되는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막 노력하면 하나님 다 알 수 있어.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하나님이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전제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지금 바울이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 영어 단어로 그 미스테리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신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미스테리의 어원이 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비밀, 또 감추어진 것,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관한 지식을 설명하면서 왜 이 미스테리온, 비밀, 감추어져 있는 것, 이런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83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 해를 생각하면 근데 참 민망한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한 이민 간 지 한 석 달쯤 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때는 다 손편지 아닙니까? 편지를 주고받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내가 아는 척했는지 몰라요. 크, 미국은 말이야. 미국 사회는 이게 문제거든. 크, 뭐 흑인들의 문제는 이런 게 있고, 아, 백인들의 문제는 보니까 좀 심각해.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제가 막 미국에 대해서 그 아는 척 했던. 내 지금 바라고 또 바라는 거는 내 친구들이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를 바랄 뿐이에요. 처음에만 한 석 달 만에만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웬걸요? 한 7년 살아보니까요.
그거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너무 막 복잡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렇게 몇 자로 그 규정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뭐 막, 야, 미국은 막 자녀들에 대하여 얼마나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지 막 그렇게 글 쓰고 한 달 있다 보니까 막 어떤 흑인 아주 막 애를 길거리에서 막 팍 때리고 이런 걸 내가 보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예외도 있더라. 뭐 이렇게. 그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이런 부끄러운 기억이 한 번도 있는데요. 90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한 학기 마치고 이제 제 모교에서 대학부를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막 그때 그 금요일 저녁에 이제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애들, 근데 그때 내가 말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그때 알았습니다. 계속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고 막 또 질문하면은 막 막히는 게 없었습니다. 막 다 대답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들어간 지 지금 28년째거든요. 아, 저 진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막 자신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몇 개 안 돼요. 이단이 왜 지금 이렇게 그 발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단의 특징은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단에 빠집니까? 교회에서는 뭐, 막 주변 모른다 그러고, 막,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막 공개적으로 지금 막, 하나님 잘 모르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 오라 그래요.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능토 막, 성경 막 다 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도하러 다닐 때 그거 다 이제 외워갖고 가는 것이면. 그렇게 막 그 막 시원하게 막 교회가 대답 안 해주는 거 모른다고 하는 거 막 다 설명해 줘가지고 쏙 빠져들어갈 즈음에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에 인간 누구누구가 앉아있는 게 그게 이단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만큼 똑똑하지 않다. 이게 겸손한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덴마크의 신학자 케르 케고르가 그 일기에 기록했다는 글인데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이해력의 의무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 인정하는 것, 그걸 이해하는 것, 이게 인간의 이해력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 최근에 그 기사 보셨습니까? 대만에서 이상 한파가 불어닥쳐가지고 추위로 무려 130명이 죽었대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나 추웠길래 130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그러고 검색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130명의 사망자를 낸 그 나흘간의 그 이상기온, 그때 최저기온이 영상 10도였대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로 우리나라가 최저기온이 영하 17도, 영하 18도 갈 때거든요. 영상 10도에 130명이 얼어 죽었대요. 이 머리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경험 세계 말고는 잘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 머리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해 주시는 것,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이런 겸손함, 이게 이 신비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애를 쓰셔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 내가 알 수 있다. 이런 겸손이 같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의 내용이 뭐냐?
그게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그 신비가 뭔지 설명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 세 가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세 단계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니까 유대인 일부가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단계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누구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가, 이거에 대한 뭐 분석이 뭐 분분합니다. 여기 나오는 온 이스라엘은 그 육신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한다, 뭐 이런 설을 위시해가지고 여러 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건 글자 그대로 마지막 때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포함한다, 이런 견해를 대부분이 따르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누군가에 대하여 이런저런 분석하는 걸 다 소개해드리면 오늘 설교는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내야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 온 이스라엘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지금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룬 본문에서 그 바울의 모습에서 도전받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는요 절망 상태예요. 오죽했으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또 실제로도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건 절망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절망을 품지 않고 그 낙관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가 온다, 내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넘어져 있는 건 이건 일시적이다, 이거 영원하지 않다, 일어선다, 그런 확신을 지금 피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바울을 묵상을 하다가 그 구약의 그 민수기에 나오는 한 사건이 불쑥 떠올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에다가 이제 보내는 그 사건 다 아시죠? 12명이 이제 두루 잘 살피고 돌아왔는데 그 딱 이제 보고가 10명과 2명으로 딱 갈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고 막 무기도 대단하고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이제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 현실을 보던 나머지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어떻게 그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고요. 그 왜 그러냐, 그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보고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옳게 봤습니다. 그들 거인 맞습니다.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땅을 보니까 그들 우리 밥이다, 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졌던 시각도 민수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행동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복음을 안 받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으면 아마 유대인들의 구원은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어떤 감각을 의지하고 사물을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 11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는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오늘 우리 문제가 뭡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하리라 내가 생각하건대 내 감각으로는 그 다락방 모임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대화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왜 없습니까? 인용할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인용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교회가 이렇게 초라해지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록된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이 나라를 이제 큰일 났다 경제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고 이제 뭐 남북관계도 이제 안 되고 막 온통 비관으로 쩔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기록된 바 이 시대를 좀 안동을 시키고 이 민족을 향한 희망을 좀 전하고 이런 일이 왜 거의 안 일어납니까? 말씀이 없는 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새해가 들어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막 민족이 흔들거리고 시대가 절망에 빠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그들을 안동시키는 그리고 또 바울처럼 현실을 자기 어떤 감각을 의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낙관적인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느냐 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바울이 가진 확신 첫째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28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지만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받지 않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걸 필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아직 희망이 있느냐? 바로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붙잡는 희망의 끈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29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인생하고 이게 없는 인생은요 세상살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6편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무 유능하고 내가 너무 똑똑해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그 근거가 좀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붙잡고 있는 확신이 뭡니까? 내 오른편에 앉아 계셔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 목사 막 이러면서 너무 그 과하게 보시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똑같이 약해요. 아니요, 더 약할지 몰라요. 자주 흔들립니다. 두려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년 동안 결국은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된 그 원동력이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갖는 확신이 뭡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를 향하여 그 택하신 자를 붙들고 계시는 내 인생의 오른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자빠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낙심하면 등을 두드려주시고 교만하면 저를 또 지적해 주시면서 그 변치 않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두 번째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 구도가 참 재밌습니다. 인간의 불순종,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게 계속 대비되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지금 인간의 불순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뭐 오늘 저나 뭐 여러분이나 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불순종하는 이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려들 사람,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확신하는 건 그런 인간의 어떤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그 택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그 불쌍히 여기심. 지금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은 그 당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믿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흘러넘치는 게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확신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런가 하면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고 부끄러운 생각에 빠질 때마다 그 하나하나 그거를 갈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제 스스로가 초라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최근에도요, 참 제가 감동을 받은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 두 주 전에 일본 집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본으로 출국하기 한 며칠 전에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동경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고 어느 날 몇 시에 열리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가 보니까 이제 이분의 지인의 딸, 이름도 제가 못 밝힙니다. 이 지인의 딸이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서 지금 박사과정을 밟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그런 뭐 내용도 제가 오픈을 못합니다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걸로 지금 무너져버려가지고 이제 1월 말에 이제 공부 막 다 중단하고 이제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젊은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몸과 정신이 너무 많이 상하여서 도저히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다음 학기로 휴학하고 모든 걸 정리한 후 귀국할 예정인데 동경에 가신다는 말에 제 두 눈이 번쩍 떠이면서 혹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는 계획도 이번에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감히 알 수도 없지만 그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동경에서의 집회 가운데 지인의 딸을 포함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큰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그 집회에 많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로해 주라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웬걸요? 당일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 오전 비행기를 타려고 딱 이게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추습 딱 그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동경에서 눈이 온다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래요. 그 동경은 눈이 안 오는 되게 따뜻한 데예요, 겨울에. 근데 오전부터 이제 눈이 계속 온다 그러더니 제가 동경 공항에 딱 내렸는데 막 눈이 막 펑펑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불길한 거예요. 지금쯤 멎어줘야 이게 집회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눈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더니요,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 그 막, 눈이 땅에 닿으면 다 녹고 하는데도 쌓인 게 27cm. 그 전에 왜 그 부산에, 그 눈 안 오는 부산에서 한번 그 뭐 0.5mm인가 뭐 5mm인가 이렇게 눈 조금 와가지고 막 도로가 마비가 되고 막 그랬다고 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눈 안 오는 동경에 27cm가 왔으니까요. 이건 이제 집회를 못 하는 거예요. 차들 다 막 가다가 서고요. 전철 막 탈선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그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차가 지금 다 마비가 되는데 어떻게 옵니까? 근데 계속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거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진짜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 끊기니까요. 성도님들이 걸어서 오는데요. 야,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당에 꽉 모여있는 게 다 걸어와가지고. 늦게 오는 분은 많았지만. 그런데 너무 감동을 받은 첫날 집회를 끝냈는데 한국에서 이분에게 다시 메일이 온 거예요. 그 자매랑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부흥회를 하는데 네가 가라고 그렇게 권했더니 이 자매가 회사에 그 무슨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그렇게 이제 못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그날 그렇게 막 폭설이 내리니까 일본 자체가 당황이 돼가지고요. 모든 행사가 다 취소돼. 그리고 회사도 일찍 집에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낯선 교회인데. 초행길이니 구글 맵을 켜고 찾아가는데 추위 때문에 갑자기 아이폰 배터리가 나가고 일본 가로등은 한국같이 밝지 않아서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그만 울음이 나왔다네요. 그러다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주소를 기준으로 간신히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흐릿한 불빛이 보이는 곳이 있어서 울면서 그 길을 갔더니 세상에 그곳이 교회가 맞아서 너무나 반가웠고 그렇게 드린 예배 중에 눈물로 은혜를 받은 건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예배 중 눈물 흘려본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핸드폰도 가로등도 지나가는 사람도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운 길에서 너무나 막막함에 울면서 교회를 찾아가는 그 상황이 어땠을지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실 수가 있을까요? 뭘 어떻게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할지 몰라 마음만 무거웠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니 라고 위로해 주시네요. 가슴이 감사와 감동으로 먹먹하여 뭐라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젊은 자매가 지금 절망에 있던 상황에서 그 구원하는데 회사 일 때문에 갈 수도 없었는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 지금 핸드폰에 불빛을 의지해서 길을 찾다가 이거마저 끝나버린 그 막막한 상황,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딱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가 의지해서 그 조그만하게 인생길에 그 나오던 불빛 어느 날 그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낯선 길에서 막막해서 울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냥 막 갔는데 그게 교회더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자매 메일 받아보면서 처음 믿지 않는 자를 부르실 때만 이 두 가지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이것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일본의 그 자매처럼 그런 눈 오지 않는 그 일본 동경에 폭설이 내림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날 펑펑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회복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두렵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송명희 자매 우리 가끔씩 부르는 이 찬양이요, 그 이름 제목이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라는 거는 이 비밀, 감추어진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게 해준 사건이 그게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뇌성마비 이 송명희 시인이 비밀에 대하여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 인생에 확정된 마음을 선포하는 걸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감격이 있습니까?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부르기 전에 여러분 그 서두에서 경고로 받았던 그 말씀이요, 우리 정말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지한 거 아닙니까?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풍조가 그 강아지 한 마리, 뭐 고양이 이런 데까지 온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오지만 너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지하다 보니까 그 얄팍한 이 감각, 그 보고 듣고 이런 데만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열정탕꾼 안에 들어가서 막 맨날 막 죽을 것 같고 이제 막 끝났다. 우리는 뭐 메뚜기다, 메뚜기. 그 메뚜기 다리니 봤지? 몇 번 흔들면 똑 부러져 버리는 그게 우리 처지다 지금. 온통 그런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늘 그럴 때 여러분 바울처럼 현실적으로는 자기 동족이 구원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이 엄습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삶의 희망이 되고 낙관이 되고 우리 동족은 온 이스라엘 반드시 구원받을 그날이 온다 그렇게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일본에 나선 길에 내가 의지하던 그 핸드폰 불빛 꺼져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그 상황에 이 자매를 안전하게 그 목적지 예배당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상징,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런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그 원함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노래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내 인생길 가운데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이름의 비밀을 이름의 사랑을 이름의 사랑을 두 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동족 유대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시댁 어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를 품고 기도할 때 저도 바울처럼 그런 소망이 그런 확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모자랍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회개해야 될 거리라는 걸 자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을 빛으로 가이드하고 안내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맛보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무지함 사람에 관한 여러가지 사건 사고는 온 전심을 기울여 관심을 가지면서
강아지 한 마리 길 잃어버린 그런 기사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살피고 뒤져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다 보니 하나님 언제부터가 저희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로 득실거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함,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모르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을 잘 모르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모르다 보니 조그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안절부절하고 이제 망했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우린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이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 초라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로운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이 십자가를 통하여 밝히 드러날 때에 이제 아버지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신음하는 낙심해 있는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시댁 어른들에게,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우리 1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